아고 이것도 교육 온다고 내가 맨들었어 요번에.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주류뚝을 막아줘야 된다고. 그걸 이제 고래 속에 막는 것을 주류뚝이라 안 하고 고막이라 그래. 고막이 줄기 고래 속에 줄기초를 고막이라 그래. 주류뚝은 이제 뒤에 이제 불을 잡는 것이 주류뚝이고 용어를 잘 알아야 돼. 그러면 요것이 1m 50이면 한 이만큼 나오겠지. 근데 요것을 1m 50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이거 막아버리는 거, 이렇게 4m를, 그죠? 4m에 1m 50을 막아버리면은 이 불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강한 불이 절로트까지 일로는 안 올라온단 말이야. 불이 절로트까지 여기 완전히 밀폐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열기가 붕 뜨는, 아주 뜨거운 열기는 아니지만은 뜨끈뜨끈한 열기가 붕 뜨는 거를 열기구가 잡아주는 공간이야. 그것을 이제 화열 함축청이라 그래. 함축. 그냥 머금는다, 그게 이렇게. 이 품는다는 그 소리, 그 뜻이지. 열기를 가둔다, 품는다, 함축한다, 보관한다. 뭐 그런 뜻이지. 그것이 아궁 처음에서 1m 50 길이의 폭이 4m. 4m, 9m 방이니까 그 공간을 따숩게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최고의 열은, 고열은 어디로 가느냐? 관통로에 지나가면서 여기가 최고의 고열이 여기 닿는단 말이야. 그 여기서 이제 축열을 할폭 잡고, 그 설명은 좀 이따가 하고, 하열 함축청에서는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은 앉아보면 어떠한 그런 그걸 확보를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9m까지 그 열기를 이용하려면은 여기서 아주 뜨거운 것을 이용해버리면은 열기가 저까지 안 가. 그래서 이 엿가락 늘어먹듯이 열기를 저를 보낼 폭 잡고, 이거는 아궁 주위에는, 아궁 위에는 멍청이가 구두를 놔도 뜨시잖아요. 그러잖아요. 예. 구두를 못 놓는 사람도 아궁이 위에는 아랫목은 뜨시거든. 그 열기를 잡자는 것이지. 그게 이제 하열 함축증, 하열 함축. 근데 이제 소비자, 그 주인들은 이거를 불만이 뭐냐면은, 아, 9m 방을 놨는데 방 중간에가 뜨끈뜨끈하는데 아랫목은 좀 따따라하고 막 뜨끈뜨끈 안 하다. 그게 불만이야. 아, 그게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그 벽에 기대가지고 테레비도 보고 아랫목에도 주로 차 대접하고 아랫목에 뜨거워야 되는데 방 중간에 뜨거우니까 이제 그 불만이라.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이제 요거 끝나고 공짜 고래에 가가지고 이제 아랫목부터 뜨시는 거지. 또 이제 개발이 됐단 말이야. 그래서 내 구둘도 한꺼번에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또 실습하면서 또 고객을 상대로 그 구두를 나러 가가지고 그 주인의 그 불만 불평이나 그런 평가를 내가 겸허히 받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한 구두이지. 한꺼번에 뭐가 그뭐 공식적 척척척척 폼만 잡으려고 이렇게 뭐그 반듯하게 이건 아니야. 그래서 다른 사람 구두론하고 내 구두론하고 유튜브에 많이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비교해 보면은 벽돌 쌓는 것도 다른 구두로서 쌓은 거지 더 반듯하고 더 멋있고 아주 정밀하고 해. 그건 전문가들이 쌓으니까. 나는 벽돌 쌓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또 방 미장도 나는 아무리 그 정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숙달된 미장공 그 미장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. 그렇기네. 본때거리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가 뒤처지지만은 불의 원리나 방이 떠쓰는 기능적으로 보면 내 것이 훨씬 좋다 그거지.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서툴고 이 학생들이 조작을 해서. 그래서 이 세멘트로 이 벽돌로 싸니까 그 유튜브에 그 비평을 많이 해. 우리하고 이제 상대되는 사람들이.
아이고 그 문선생 저 아궁에 그 저 세멘트 백도 그, 그 고열에 다 사가 버리는데 그 저 당신이 그 저 열을 정말 연구하는 사람이냐고 이거 붉은 백들이라도 싸줘야지 세멘트 백들이 무슨 짓거리 하냐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. 근데 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으면은 정말로 좋은 백돌 야백돌로 싸가지고 멋있게 쌓겠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쌓기다고 무너뜨리고 이 막 넘어지잖아요. 이거 이제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는 제일 싼 이 세면백도 싸니까 이걸로 싼 것이지 이 교육장으로 학생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면백도를 쓴 것이지. 아, 그 구둘라주로 가가지고 세면백도를 아궁에 축제인 건 아니다 그거지. 그렇기는 교육 내가 교육장에서 학생들하고 하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세면백도로 썼다 해도 막 딴지를 걸고 몇 번을 그래 하더라고. 그건 이제 삼가면 좋겠고. 예.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아랫목에서 벽체 아랫목 선에서 1m 50은 뜨뜻하다. 그것만 생각하면 돼. 뜨뜻하다.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제일 고열이 1m 50.